안녕하세요. 쉽게 있는 남자 패션, 패션 플래닛입니다. 여름에는 티셔츠랑 바지 딱 이렇게만 입다 보니까 다른 계절보다 코디가 좀 밋밋하게 느껴지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많은 패션 채널에서는 여름에 특히 액세서리를 많이 추천드리는 편인데 아무래도 이제 막 패션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은 가격부터 디자인까지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되게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. 그래서 작년에 정말 많이 봐주신 이 액세서리 영상을 리뉴얼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막 써먹기 좋은 여름 액세서리를 추천드리려고 합니다. 올여름 기본 코디에서 포인트를 한 끗 차이로 만들어보고 싶은 분들은 이 영상 하나면 충분하실 거예요. 액세서리라는 단어를 들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여자들이 많이 하는 목걸이, 반지, 귀걸이 이런 것들인데 솔직히 이런 게 남자들한테 좀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. 당연히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차기에는 좀 어렵고 나이대 상관없이 남자들이 가장 익숙하면서 쉬운 액세서리인 시계를 가장 먼저 가져와 봤습니다. 가장 무난하고 깔끔하게 차기 좋은 디자인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. 카시오의 시계인데요. 진짜 캐주얼한 데일리룩에도 어색함 없이 잘 어울리는 현대적인 디자인이라서 가장 부담 없이 차기 좋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우리가 시계를 과시할 목적으로 찰 게 아니기도 하고 카시오처럼 근본도 어느 정도 있고 어느 코디든 다 잘 어울리는 디자인이 패션 아이템으로는 훨씬 더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여름에 땀 안 차게 쓰기 좋은 메탈 소재라 계절과 먹어도 잘 어울리실 거예요. 특히 기본 셔츠 코디 같이 무난한 남친룩에 이렇게 살짝 클래식한 느낌 있는 시계가 슬쩍 보이게 된다면 이게 입고 없고 차이가 확 보이더라고요. 꼭 20대 초반이 아니더라도 깔끔한 남친룩이나 미니멀한 코디 자주 입으신 분들이 차기도 좋으실 거예요. 그 다음에 캐주얼한 코디를 자주 하는 20대 초중반 분들에게 포인트로 가볍게 차기 좋은 시계도 하나 가져와 봤는데 이것도 카시오의 시계입니다. 다만원대에 살 수 있는 시계 중에서는 디자인이나 퀄리티가 정말 잘 나온 것 같아요. 서클 형태가 아니고 이렇게 약간 굴곡진 스퀘어로 나왔고 2024년 요즘 느낌에 맞춰가지고 포인트 주기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. 직장인들에게 가장 호불호 없이 다방면에 써먹기 좋은 시계가 바로 스마트워치죠. 대표적으로 애플워치랑 갤럭시워치가 있을 수 있는데 20대 중후반이 넘으면 단순히 멋을 좀 넘어가지고 실용적인 것도 치는 편인 것 같아요. 그럴 때 이게 정말 쓸만했습니다. 스트랩만 바꿔 끼면 지금 당장 여름 느낌 내면서 차기도 딱 맞고 근데 이 중에서 뭘 살지 선택 고민이 오실까봐 여름 코디에 어울리는 기본 컬러 스트랩 몇 개만 딱 골라봤으니 캡처해서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. 다음은 시계와 비슷하게 밋밋한 손목을 가려줄 수 있는 팔찌인데 솔직히 팔찌는 소재부터 디자인까지 너무 차이가 크다 보니까 이 취향을 많이 타는 영역인 거 알고 있어요. 그래서 소재별로 나눠가지고 무난하게 써먹기 좋은 팔찌 브랜드 세 곳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이 중에 하나는 무조건 취향에 맞으실 거예요. 첫 번째로는 가죽 팔찌인데 가죽 팔찌의 좋은 점이 역시 다른 소재들에 비해서 광택도 적고 묵직한 느낌이 있다 보니까 패션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도 어색한 느낌 없이 찰 수가 있다는 겁니다. 레이어드로도 많이 차시는 편인데 일단 기본 민자부터 시작해보시는 걸 추천드려볼게요. 난 평소에 좀 깔끔하게 입는 거 좋아하시고 남친룩 스타일 같은 거 좋아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특히 자주 차시기 좋으실 거예요. 가죽 자체가 클래식한 느낌의 소재이다 보니까 20대 후반 분들도 부담 없이 가볍게 차기가 좋겠죠. 근데 아무래도 한 번 사서 오래 쓰려면 이 가죽 퀄리티가 중요하잖아요. 그래서 이전 영상들에서 가죽 전문 브랜드로 소개해드렸던 도프제이스를 추천드려볼게요. 대표 제품으로는 요거 추천해보겠습니다. 그 다음으로 인기 많은 소재인 스틸. 약간 광택이 있긴 하지만 흔하게 보이는 팔찌이기도 해서 생각하는 것보다 큰 부담 없이 차시기 좋으실 겁니다. 특히 편해 보이는 캐주얼 코디 아니면 20대 초반 대학생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팔찌인데 스틸 팔찌는 이 바이시클 트로피 멋있게 되게 잘하더라고요. 대표 아이템 보고 이거 래퍼들이 차고 다니는 그런 액세서리 브랜드인가 하실 수가 있는데 전혀 아니에요. 이 아이템도 실제 착샷을 보면은 두께가 0.7mm밖에 안 돼가지고 생각보다 부담 없이 일상룩에 그냥 막 찰 수가 있겠더라고요. 나는 확실히 포인트 되는 아이템이 필요해 하시는 분들이 정말 좋아하실 만한 팔찌는 바로 이런 비즈 팔찌죠. 요즘 옷 좀 잘 입는다 하시는 분들이 정말 자주 이용하시고 무신사에서도 이미 상위 랭킹에 올라갈 만큼 대중적이기도 하죠. 생각보다 20대 초반부터 30대까지 다양하게 찾는 아이템이다 보니까 한 번쯤 도전해봐도 정말 좋을 만한 포인트 아이템입니다. 추천하는 브랜드는 스쿠도. 비즈 팔찌면 이렇게 알록달록해서 뭔가 소화하기 되게 어려울 것 같은 제품이 많은데 여기는 대부분 어두운 톤으로 나와서 생각보다 난이도가 되게 쉽더라고요. 올해는 특히나 더 나이 상관없이 깔끔하게 입는 게 대세다 보니까 이렇게 너립하는 코디가 확실히 강세인 것 같아요. 그래서 괜찮은 벨트 하나는 무조건 필수거든요. 이런 명품 벨트는 너무 자랑하는 느낌도 나는 것 같고 편하게 막 굴리기도 좀 부담이잖아요. 그래서 기본 디자인에 작은 포인트 하나만 들어가도 충분히 멋있게 쓰기가 좋습니다. 엥? 벨트는 그냥 허리만 잘 조이면 되는 거 아니야? 하실 수 있는데 기껏 너는 열심히 다 해놨는데 이 벨트 하나 때문에 코디가 이상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절대 실패 없는 기본 벨트와 포인트 주기 좋은 벨트 딱 두 개 골라왔어요. 난 집에서 쓸만한 벨트가 일단 하나도 없다 하시면 이거 추천드려볼게요. 미나브의 미니멀 리얼 레더 벨트. 일단 벨트는 패션을 따지기 전에 바지를 딱 잡아주는 실용적인 목적에서 반드시 하나는 필요한데 이왕이면 조금 더 영하고 예쁜 거 매주면 좋잖아요. 워낙 미니멀한 디자인이라서 그냥 허리 조일 용도로 쓰실 분들에게도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 이 은은한 입체감이 되게 매력적이더라고요. 당연히 이런 벨트는 사면 최소 몇 년 이상은 써야 되는데 얘는 고급 소가죽으로 만들어서 확실히 탄탄하고 몇 년 이상 해질 걱정은 없겠더라고요. 여름에 사실 벨트로 포인트를 준다고 하실 수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정말 유용해요. 노이어의 테슬 위빙 레더 벨트. 그냥 청바지 흰티코
코디 위에 쭉 이 벨트만 쳐줘도 고급스러운 짜임 디테일과 이 키링 덕분에 한 끗 차이로 코디가 더 멋있어질 수가 있습니다. 특히 기존의 벨트 구멍 위치가 내 허리랑 안 맞아가지고 좀 불편했다 하셨던 분들도 쓰기 정말 좋았던 게 이런 위빙 벨트는 정말 세세하고 유연하게 조절이 가능해서 기능적으로도 훨씬 좋거든요. 당연히 키링 탈부착도 가능하고 소재가 탄탄한 소가죽을 사용해서 퀄리티적인 부분도 확실하게 생겼습니다. 직장인분들은 특히 기본 벨트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을 테니까 그런 분들에게 포인트 벨트로 강추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진짜 많은 남성분들이 나는 모자가 안 어울려 하시는데 진짜로 모자가 안 어울리는 게 아니라 그저 자기 두상에 맞는 모자를 못 찾았을 확률이 99%예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많은 한 80-90% 정도의 남자가 크게 어색함 없이 어울리는 모자들이 있기 마련인데 그런 애들로 딱 골라봤어요. 먼저 보여드릴 모자는 두머로의 쿤스트하우스 코튼 볼캡. 일단 디자인 자체가 무난한 레터링이라서 크게 호불호가 있을 것 같진 않지만 진짜 문제는 이거 머리 큰 사람들 쓸 수 있냐, 이거 핏 예쁘냐 이거잖아요. 일단 무신사의 리뷰 수가 증명해줄 만큼 정말 많은 분들 두상에 착 어울린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. 머리가 크신 분들도 부담없이 쓰기 좋은 피스다가 더군다나 이 제품은 컬러가 정말 너무 예쁜데 블랙 컬러는 일단 기본으로 하나 있으시면 좋고 추가로 여름에 포인트 주기 좋은 컬러인 블루랑 그린 하나씩 챙기시면 집 앞 편의점 갈 때 푹 눌러 쓰기도 좋고 부채색 코디에 모자 하나로 포인트 주기도 좋으실 거예요. 혹시라도 모자 여름에 좀 덥지 않나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거 추천드려 볼게요. 척의 나일론 메쉬 캠프캡. 이 아이템은 특히 밖에서 액티비티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 좋으실 것 같은데 땀도 잘 마르는 소재에다가 실용적으로 쓰기도 정말 좋으실 것 같아요. 디자인 자체도 무난해서 그냥 검은 모자 하나 필요했다 하시는 분들도 시원하게 쓰기 좋으실 겁니다. 패션의 완성은 얼굴. 솔직히 이거 100% 부정하긴 좀 어렵거든요. 근데 이 얼굴을 커버해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액세서리가 바로 안경입니다. 물론 패션 안경이 좀 어색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매일 쓰고 나가기 좋은 무난한 디자인으로 된 안경들 추천해볼게요. DVH의 베델 블랙. 남자들이 가장 쉽게 쓸 수 있고 익숙하실 만한 게 뿔테인데 이런 안경을 보면 가장 먼저 드는 고민이 이게 그래서 나한테 어울릴까? 이거잖아요. 간단하게 팁을 드리자면 이런 뿔테 안경은 이목구비가 또렷하지 않으신 분들이 이런 점을 커버할 때 쓰기가 정말 좋습니다. 대표적인 예로 해당 제품의 모델이신 이동희님도 너무 미남이시지만 다른 남자 배우들 치고는 이목구비가 엄청 뚜렷한 편은 아니거든요. 그래서 실제로 스타일링 하신 거 보면은 뿔테를 다른 안경보다 가장 많이 착용하는 거 볼 수가 있죠. 조금 더 미니멀한 무드의 뿔테로는 한글 안경의 서울 컬렉션 소월. 이것도 되게 예쁘더라고요. 오늘 추천한 제품들 정보는 고정 댓글과 더보기란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. 액세서리가 아무래도 남자들한테 좀 익숙한 분야가 아닐 수 있다 보니까 궁금한 게 좀 많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럴 땐 댓글로 마구마구 물어봐주세요. 그러면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. 쉽게 있는 남자 패션, 패션 플래닛이었습니다.